오산시가 운영하는 노상 무료 주차장을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장기 주차 차량들이 주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카라반에서부터 광고용 트럭과 번호판이 뜯긴 방치 차량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러한 장기 주차 차량들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지만 오산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속 공원 캠핑장 옆에 노상 무료 공용 주차장.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들이 주차면을 차지한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공원 캠핑장 방문 차량들일까? 직접 공원에 가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차된 차량들 상당수는 공용 주차장을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장기 주차 차량들입니다. 카라반 보관 용도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광고판을 탑재한 트럭들의 차고지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전 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은 이기적이고 얌체 같은 행태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행동이 그러면 틀린 거죠. 그것은 뻔히 알고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얌체? 다 얌체 같다고. 문제는 평일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주말에 공원 캠핑장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은 차를 댈 곳이 부족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단 겁니다. 이에 따른 민원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산시는 문제점은 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불법 주정차가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노상 주차장 라인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처분을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어서 법적으로는 이제 주차장법상으로 이제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오산시는 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CCTV 설치 등 시설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리상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다고 전하면서 현재는 주차장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